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저기요? 네? 뚱이인데요. 뚱이 아니고 봄수예요. 자, 오늘 봄수님과 함께하는 아주 재밌는 건축 배틀을 할 건데, 오늘 건축 배틀이 무엇이냐면, 여기 작아진, 네, 작아진 요루루에게는 누굽니까? 이 작아진 아주 자그만한, 네, 요루루님이십니다. 조물애기 녀석. 네, 요루루님께서 오늘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네, 무슨 의뢰냐면, 요루루가 작아졌으니까 아주 작아진 아주 작고 이쁜 집을 지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네, 저희 둘 중에서 더 잘 지은 집에 더 살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아주 이쁜 집을 작게 한번 지어보죠. 어때요, 봄수님? 아니요, 왜 제가 요루루 같은 녀석의 집을 지어줘야 하죠? 아, 하지만 네. 지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조물애기의 집을. 네, 아닙니다. 하지만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봄수님과 잉여맨님이 한번 요루루님 아주 마음에 꼭 들게, 쏙 들게 한번 집을 지어보죠. 좋습니다. 요루루 취향에 맞춰서 아주 공주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공주집. 아주 작고 이쁘게 지어야 됩니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여러분들, 봉수님과 잉여맨님의 집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 위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 투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저 또 건축 장인이라니까. 건장, 건장한 남자, 건축의 장인. 아, 건장 봉수. 건장 봉수. 예, 예. 네, 건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봉수님한텐. 네, 알겠습니다. 더럽네요 정말. 자, 한번 열심히 지어볼까? 전 평소에 건축을 되게 좋아해서. 예, 네. 예, 예? 네네네네.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봉수님 정도는 이제 거뜬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너무 작아. 작아서 이게 힘들어. 힘드네. 한번 열심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루루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자, 오늘 저는 봄수님을 아주 봐주지 않고 오늘 건축을 할 겁니다. 아주 잘 지을 거기 때문에. 아, 봐주지 않겠다. 네,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무섭네요. 자, 요루루님 마음에 꼭 들만한 집을 저는 꼭 짓겠습니다 오늘. 좋아. 요루루님만을 위한 집. 병 너머에 계신 분! 예예예. 예, 예. 아, 잘 돼가십니까? 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고 있어요. 당연한 예. 결과입니다. 왜죠? 평소에 안 짓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평소에 건축을 싫어하지만 근데 느낌이 이길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많다. 아, 이거 노동이야 노동이야. 이것도 하나하나 이거 다 정성입니다 여러분들. 건축은 정성이에요. 정성 없이는 절대 건축을 못합니다. 건축은 디테일이지. 네, 그럼요. 하지만 봄수님은 그 정성을 집에다 두고 오셨대요 오늘. 아쉽게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정성. 좀 들고 좀 다니세요. 아이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 요루루님이 평소에 아주 공주님 같죠 성격이. 그쵸? 아유, 네네네네. 아, 세상에 집밖에 없는 공주님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군요. 아, 누가 딱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예, 굳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와, 이게 쬐끔하니까 이거 건축하는 게 편하네 나름. 나름 편한데 내가 이것보다 작아질 수 없다는 게. 후후, 벌써 느낌 있는 집이 되어버리는 걸. 자, 여러분들 이거 투표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저 위에 카드에 투표하기가 있거든요. 그걸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벌써 이긴 것 같아.
야 기분이 나 중간까지 완성된 걸만 봐도 동생이 지지 않았나. 거짓말하지 마요 제발 좀. 거짓말하면 뭘 배우겠어요 친구들이 보고. 아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은 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이겼습니다. 아, 나 진짜. 일단 저는 2층 집을 지을 거예요. 어? 전 3층 집 짓겠습니다, 그럼. 아, 지을 수는 있겠습니까? 와, 나 오늘 장난 아니야. 이런 표현 잘 쓰면 안 되지만 찢었네요, 제가. 찢어버렸네요. 오늘 봄스님, 제가 오늘 찢어버렸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쓸 줄이야. 와우, 너무 이쁘잖아 오늘 건축.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뻐요 오늘 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짜증 날라 그래. 근데 제 건축물보다 더 이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파라노야. 아이 설레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고 있는 그 많은 시청자분들도 와 잉유맨님 진짜 건축 잘하신다. 와 나도 저런 집에 한 번쯤 살고 싶었으면 라고 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 거 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그냥 우승자 미리 발표할게요. 잉유맨님이십니다. 우! 얼마나 잘 잡게 그렇게 자신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와 나 너무 잘 지었다. 야 이거 오늘 야. 자 여러분들 지붕을 모두 다 올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쁘게 아주 인테리어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너무 허전하니까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도 허전하니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자, 후 완벽하구만. 마음에 들어요 아주. 아주 마음에 들고 여기다 그냥 문을 한번 달아보죠. 어 됐다 됐다. 어. 좋아요. 예, 여기 위를. 아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부셔야겠다. 아, 안 돼. 이거 좀 설치 좀 되란 말이야. 이거 망하는 소리 들리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 건축 다 됐고요. 자, 제가 이제 아주 이쁜 집으로. 와우. 정말 살고 싶은 집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이건. 됐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올려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아주 모던한 네, 미니 하우스를 지어봤는데 자 저는 완성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봄수님이 다 지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수님이랑 제가 이제 아주 미니한 아주 작은 집을 지어봤는데 누가 더 잘 지을지 네 한번 가보죠. 한번 일단 누구 거부터 볼까요?
잉여맨님 거부터 봅시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자, 제 거 굉장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자, 일로 와보시죠. 어? 어때요? 뭐야? 어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네. 잉여맨 이렇게 잘 짓다니. 여기에 이제 문도 있고, 자, 여기 아주 모던한 아주 집이죠. 예, 좋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야, 진짜 잘 지었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짱짱이다. 아, 제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나. 자, 근데 이거 너무 해. 창문이 말아갖고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아, 그럼 봄스님 거 한번 보러 가볼까 이제? 제 모던한 집을 봤으니까. 아, 제 집 컨셉은 네, 아주 공주가 살 법한 그런 집입니다. 아, 네, 한번 보죠, 보죠. 공주님이 요롤같이 이쁜 공주님이 살 법한 그런 집. 아니,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 이거 지옥 집이잖아. 사실 지옥의 공주였습니다. 짜잔. 아, 이럴 수가. 지옥 소녀였다니. 야, 아, 이거 잘못하다가 훅 갈 수도 있겠는데요? 뭐 감옥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이거 살 수나 있나? 야, 정말 크게 지었다. 근데 이거 미니한 집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 손이 조금 커서 그랬을 뿐. 네,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잉여맨네 집 그리고 봄순의 집, 아, 둘 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아, 솔직히 둘 다 잘 지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 지은 것 같으신가요? 네, 딱 건축물만 보고 딱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위에 투표 카드가 뜰 건데 투표 칸을 누르시고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아진 요루루를 위해 어떤 집이 더 잘 지어졌는지 투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쨌든 봄수랑 잉여맨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